매일 10분 영어, 구엔의 10minute 영어 회화의 구엔입니다. 오늘은요, 가족 중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즉 가장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학습해 볼 거예요. 자, 가장이라 함은 가족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혹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표현, 오늘의 대화문에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housewife.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자, 오늘의 표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즉 가장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화문에서 먼저 살펴보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탐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너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니? 라는 질문인데요. 의역을 해보면 너 무슨 일 해? 직업이 뭐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직업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 What's your job?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I'm a 무엇이에요? 라고 답변을 할 건데요.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housewife. I'm a housewife. 자, housewife라 함은 자,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밖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I'm a housewife, 가사를 돌봐 라고 해서 가사를 돌보는 사람 I'm a housewife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탐이 이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기를 Oh, so your husband is the husband, 남편이란 뜻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husband, 남편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빈칸을 채워서 다시 한번 문장 살펴볼게요.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Breadwinner가 너의 husband, 남편이 그렇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이 문장 속에 있는 바로 이 단어, breadwinner, breadwinner, 빵을 타오는 사람, 빵을 이겨오는 사람, 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란 뜻이에요. 자, bread 하면 빵이잖아요.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뭔가를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딘가에 나가서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즉 가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Breadwinner, breadwinner.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인 breadwinner,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가장이란 뜻의 이 단어는 또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bread란 단어, 빵이란 단어 bread죠. 그리고 winner, 자, 승자라는 단어 winner. 이 두 개를 붙여서 읽을 때 bread의 D부분, 중간에 있는 D부분의 소리가 거의 나질 않아요. 그래서 breadwinner, breadwinner, 굳이 breadwinner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breadwinner 하며 두 번 읽어볼게요. Let's go. breadwinner. 한 번 더요. breadwinner. Good job. 자, 그래서 breadwinner, 오늘의 표현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가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오늘의 대화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자, 너 직업이 무엇이야? 라는 뜻이라고 했죠? what이란 단어를 좀 강하게 읽으면은 굳이 끝을 안 올려도 되는 의문문이에요. 두 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한 번 더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자, 그랬더니 제가 말합니다.
I'm a housewife. Housewife. 이 문장에서는 저 가사 주부야 라는 housewife가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강하게 하며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I'm a housewife. 한 번 더요. I'm a housewife. 자, 그랬더니 마침내 Tom이 오늘의 표현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가장이란 뜻의 단어가 들어간 대화를 말합니다. 바로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Okay, breadwinner. 읽을 때 breadwinner 하지 마시고요. Breadwinner, breadwinner 하고 D 발음을 조금, 네, 약하게 내보도록 하세요.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한 번 더요.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Good job.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이죠.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가장이란 뜻의 단어 breadwinner. Breadwinner.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문장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표현은 가족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혹은 가장이라는 breadwinner, breadwinner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른 문장 속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많은 기혼 남자들은 생계를 책임져 라는 문장이에요. 대체적으로 왜 남편분들이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계를 책임지는 분 해서 breadwinner 활용해 볼게요. 영어로는 Many married men are breadwinners. 역시 여럿을 의미하니까 breadwinner 같은 경우도 복수로 breadwinners 하고 S를 붙이죠. Many married men are breadwinners.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인데요. 그는 가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아. 영어로는 이렇게 한답니다. He doesn't want to be the breadwinner. 원치 않아요. 부정문이죠? He doesn't want to be the breadwinner.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그녀는 실질적으로 가장이야. 요즘 가장이신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She is actually the breadwinner. She is the breadwinner 에다가 actually라는 부사 하나를 붙여봤어요. She is actually the breadwinner. 자, 이렇게 한 가족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즉 가장이라는 뜻의 단어죠. breadwinner, breadwinner. 말할 때 강조는 bread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breadwinner, breadwinner. 문장들 속에서 복수의 형태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대화문에도 들어볼게요. Let's g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housewife. Oh, so your husband is the breadwinner. 오늘의 표현은 가족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분, 바로 가장을 뜻하는 단어죠. breadwinner, breadwinner.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복수의 형태에서는 S를 붙여서 breadwinners, breadwinners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도록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everybody!